팔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같이. 아, 팔 전체가? 예. 네. 네. 아. 그러실 때. 좀 더 천천히. 지금 반 박자. 지금처럼. 예. 그리고 방향 바꿔서요, 이제. 이게 팔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팔목이 움직이다 나중에 이제 엎질러 버려요, 이거. 아. 쳐다가 훅 하고 엎질러 갖고 옷에 다 묶어야 되거든요.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. 조심해. 좀 더, 지금 빨라졌어요, 갑자기. 아, 네네. 네. 약간 천천히. 네, 지금처럼. 요런 정도의 속도. 네네. 그래도 검메탈은 색칠이 잘 된 녀석이어가지고. 탈색들이 다른 색들에 비하면 치약이 쉽거든요. 이게. 아. 요 정도로 약간 반짝반짝하면 이제 일단 꼽아놓고 말리세요. 여기서 덮으렸다가는 이제 물처럼 밀려버리거든요. 이게. 아, 네네네. 딱 한 요 정도. 제일 어려운 컬러는 원색 컬러인가요? 흰색이에요, 흰색. 흰색이 흰색 뿌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. 보이지도 않고. 근데 흰색이 흰색을 왜 뿌려요? 안 뿌리면 플라스틱 같으니까 아, 칠한 거란 느낌이 확 들어야 되잖아요. 이게. 근데 없는데. 저 뚜껑 까가지고 바로 다시 부으면 됩니다. 아, 얘요? 예. 자, 요 안에다 섞어놨어요, 한번. 열어서 한 3분의 1만 부으세요. 많이 덮지 마시고. 네. 예. 그 정도 써. 네. 예. 그리고 다시 꼽아놓고 뚜껑 닫아버리시고. 네. 그래야 칫 안 엎지르는 거 아니고. 아, 흰색이 흰색은. 예. 그 건담도 대부분 흰색이 많잖아요, 이게. 아, 네네. 근데 흰색 바디에 흰색 칠할 때가 보이지도 않은데 이걸 칠해야 돼, 뭐 이러면서.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는 적 없을 때 진짜 안 칠하는 줄 알았어. 그럼 뭔가 차이가 있어요? 그러니까 플라스틱, 맨 플라스틱 느낌하고 네. 색칠했다는 느낌하고 확 다르니까. 아. 그것 때문에 이제. 아. 저희들도 그런 거 갖고 많이 놀려요. 안 칠했네? 이러면서 뭐. 아. 안 칠했으면 어디서 코러를 쳐? 뭐 이러는데 막. 어쩔 수 없어요. 걔는 그 정도만 칠해도 돼요. 아.